지난주에 제가 르방종을 만들었는데 발효가 안 돼가지고 스네이크 바켓을 만들었습니다. 딱딱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천연 효모종이 아주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제 빵이 아주 탁월한 저기 볼륨감을 지금 자랑합니다. 아 이게 이래서 명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명장이다 명장이다 하다 보면 아 진짜로? 진짜로 명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뭐요? 아까 누방 뭐 막 집어넣으셨잖아요. 아 이거 아 그거 외방풀에다가 자두정하고 또 빨간정하고 넣는데 이것저것 막 넣었잖아. 마치 버터를 넣은 것 같은 끈적끈적함이 있어가지고 네. 전혀 깜빠뉴하고 바게트를 만들 반죽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빵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빵. 그래서 아마 맛은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아, 이게 잘 됐어요? 되네. 뭐 되게 많이 드셨는데 되네. 불안불안해.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교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명확하시네요. 별로니까 그렇지. 별로니까 그렇지, 별로니까. 아, 이거 완전 뿔리고 들어가네. 아, 잘하던 양반이 있습니다. 지금 충격이 있는 거. 아니, 그 목사님 것보다 못하다는 거 너무. 이제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리가 다 있나. 이런 부리가 다 있나. 긴장되는 시간. 아, 진짜. 이거 이게 누구야?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바켓을 만들었는데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발효가 엄청나게 잘 된 거거든요. 자두종과 바나나종을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밀가루를 작게 하고 액종을 많이 넣은 겁니다. 많이 넣었더니 지금 무게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신 화산에 가볍습니다. 네, 그것은 이것은
빵의 획기적인 바게트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뤘다면 말이 아니겠습니다. 일단 맛을 봐야죠. 네, 그게만 아니 제가 볼 때는 악어처럼 생겨가지고 뭐 별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감자. 네. 근데 이거 크게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야. 무슨 이게 바게트로서 맛있는 거예요? 바게트로서 맛없죠. 그죠? 아주 싱겁잖아. 아니 바게트로서는 이 안에가 좀 식빵이. 근데 향은 좋네. 네? 안에 향은 좋아요. 바게트. 생긴 건 바게트처럼 생겼지만 맛은 식빵 맛이잖아요. 몰라 근데 어떻게 배추 향이 나지? 예? 배추 향이 나요? 배추요? 배추 걸렸었어. 배추 걸렸어. 배추 걸렸어. 근데 껍질이 얇으니까 네. 맛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안이 촉촉해 안이 껍데기 얇으면서 훨씬 더 맛있다.